나왔었잖아. 안 내면 지금 막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하슬 1, 체리 3. 희진 몇? 희진 4? 응. 나 모르지. 브루네 아이콘. 저희 브루네 아이콘 김님입니다. 저는 브루니예요. 브루니. 브루니. 제가 오늘 약간 의상 착장에 세 개가 있었거든요. 그 첫 번째가 약간 힙한 룩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요거랑 비슷한데 되게 약간 예를 들면 디자인과 막내 그런 의상이었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약간 뭔가 패션쇼에 갈 것 같은 그런 옷이었었는데 오늘 다 뭔가 그 사랑스러운 러블리 여자친구 룩이라 그래가지고 이 옷이 세탁됐습니다. 어떠신가요? 감사합니다. 뻥이야. 맞아. 맞다고. 자, 그럼 이제 셀카를 찍어야 되겠는데 셀카를 한번 살짝 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맞아요. 제 이 핑크 머리를 곧 이제 우리 팬분들이 보게 되실 텐데 이건 이미 본 후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탈색을 다시 해봤고요. 핑크색은 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잘 어울린다 많이 해주셔서 지금 활동 때 무슨 머리를 할까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. 색발로 덮기 너무 아까워요. 왜냐면 제가 탈색을 6번이나 했거든요. 상황극이죠. 남자친구 자기야. 자기야 나 지금 바빠. 오늘은 저희 상징색으로 옷을 입었는데요. 그래서 지금 오렌지와 파랑이 만나서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런 색감 처음이에요. 저 오렌지 머리를 하고 자켓 촬영만 찍었다가 이렇게 뭔가 밝은 걸 찍으니까 또 색다르네요. 오늘은 여친 룩이에요. 여친 룩입니다. 뚱뚱뚱뚱뚱 이렇게 진짜 입고 벚꽃 축제 이런 거 가면 엄청 튀지 않을까요? 요즘 좀 잘 나가는 거 뭐 있죠? 릴스에서 많이 본 건 이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지면서 하트 만드는 거 아세요? 이렇게인가?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? 네, 찍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쉬운 거. 네. 아이고. 이것도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새로운 거 골라요. 잔머리 죽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다시 살려주려고 그루프를 알고 있어요. 여러분들, 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봄 패션으로 또 이렇게 차릴 것 같잖아요. 어떠신가요? 어머! 확실히 이게 낫다. 어때요? 방금 건 잊어주세요. 그 굿잘 아시죠? 이거. 이거 해주세요. 그 불빛. 하나, 둘, 셋. 나랑 솜사탕 먹으러 갈래?
이만 사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콜라탕 먹으러 가자. 포기하고 봄에 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? 봄에 관한 노래. 봄이 왔어. 봄 사랑 벚꽃 말고 또 뭐 있어? 봄. 봄바람이 날리면 또 뭐 있지? 봄이 왔어요. 작사곡 전희승이에요. 약간 이렇게 벚꽃 보러 갔었을 때 진짜는 솔직히 자 여기서 나 딱 극악으로 찍어. 이게 바로 여친 짤이 아니야.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걸요? 그리고 이제 모니터 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은 비율이 이상하게 나오잖아. 이렇게 찍지 말고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어야 될 거 아니야. 이런 식으로 끄덕끄덕. 여친 있으신 적 있으신가 봐요? 마이 턴. 아 뿌리야 조금만 이쪽으로 틀을까요? 이렇게? 아, 그치 이쪽으로 아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 벚꽃 에디션으로 오브젝트를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? 귀여워요. 귀여웠어요? 네. 이가요? 저희 모두가 귀여웠고요. 그리고 이제 곧 또 벚꽃이 이렇게 열리잖아요. 열리잖아요? 벚꽃이 피잖아. 벚꽃 오픈. 네. 다시 해요. 네, 저희가 곧 이제 벚꽃이 피잖아요. 그거를 약간 볼 생각에 벌써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. 그래도 저희가 오늘 컨셉이 뭐냐면 여친 짤. 맞아요. 여친처럼 예쁘게 했으니까 여러분 만관 부분 오브젝트랑 같이 찍는 거 벚꽃 축제 가셔서 저희랑 찍어서 괜찮다. 굿 아이디어. 네. 좋습니다. 벚꽃이랑 같이 이렇게 인증 사진 남기기. 저희랑 같이 간척. 인증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. 이번에 벚꽃 에디션 오브젝트도 만관 부. 만관 부. 안녕. 안녕.